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양조하는 밍리입니다. 오늘은 꽃을 넣은 술이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볼 거예요. 저번에 제가 집에 꽃을 핀걸 보고 술에다가 꽃을 넣어보는 실험을 했는데 지금 벌써 3주가 돼서 이미 꽃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술에 쩔어버렸는데 과연 맛은 어떻게 됐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 이런 게 궁금한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뭔가 술로 뭔가 장난을 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해서 한번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와인인데, 와, 근데 이거 이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편의점에서 쉽게 볼수 있는 G7 와인입니다. 여기 들어간 꽃은 국화꽃이고요. 한번 직접 먹어보죠. 맛있다. 대박. 너무 맛있는데? 한 번쯤은 사서 드셔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여러 번 먹어봤는데, 꽃을 넣어 먹으니까 뭔가 뒷맛이 약간 꽃맛이 나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약간 꽃 비린내 날까 걱정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약간 친구 집에 놀러 왔을 때 한번 같이 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 장수 막걸리인데, 이 막걸리는 좀 문제가 있어요. 막걸리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꽃숙성을 시키면 유통기한이 다 돼버리니까 상해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꽃을 넣고 숙성을 한게 맞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꽃이 떠 있습니다. 사실 숙성시킨 지좀 오래돼서 밑에 이거 가루는 가라앉았어요.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 하얀 게 가라앉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술이 굉장히 맑아졌고, 꽃향이라기보다 뭔가 그 달달한 꽃 향기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굉장히. 그 다음은, 소주. 아, 이게 정말 여기서 제일 차이가 많이 나겠죠?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꽃을 넣은 소주는 아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병 안에도 이렇게 꽃이 많이 보이는데 따르니까 또 꽃이 생겼습니다. 먹어볼게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신기한 게 색깔이 투명하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네, 약간 노란색이 도는 게 보이죠? 약간 캐모마일 차처럼 좀 노란색이 돌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제가 진짜 맛없는 건 맛없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괜찮아요. 국화향이 되게 세게 나는데 꽃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약간 그 국화맛 시럽 넣은 것처럼 정말 달달해요. 약간 꿀에다가 아 꿀이야 술에다가 만약에 꿀 같은 걸좀 타면은 달달한 꿀을 타면 좀 이런 맛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달달해요.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충격적이에요. 미쳤다. 이거 친구들이랑 제가 먹는 영상도 또 찍어 올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소주 먹거나 다른 거 먹을 때 진짜 가져가서 먹어야겠어요. 진짜 대박. 대박, 대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밍리 애플 사이다. 제가 무려 직접 만든 술입니다. 너무 뿌듯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좋아요.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고, 뭐 비슷하죠? 색깔 조금 뿌옇고 그 다음에 꽃 있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저 정말 행복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애플 사이다인데 사과로 발효시킨 술인데 이 친구가 원래 단맛이 별로 없어요. 제가 설탕 같은 걸안 넣기 때문에 드라이하고 약간 떫은?
텁텁한 맛이 같이 있는 거였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어졌습니다. 굉장히 달고 맛있어졌어요. 네, 소주에서는 이게 아 꽃을 넣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다른 술에서는 진짜 진짜 잘 어울려요. 이 꽃이라는 게 따로 들어간 느낌 없이 진짜 아 이거 자체가 그냥 맛있는 술이었구나 싶을 만큼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겁니다. 술에다가 국화꽃을 넣고 3주 후에 마시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오늘의 밍리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